시민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 계신 김한규 안동시의회 의장님께서 축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안동 인마 호대리 예, 안동댐 수몰민 30여 가구가 이주해가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예, 안동시의 의장 김한규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우리 40년 동안 삶의 터전을 다 물속에 묻어버리고 뿔뿔이 헤어져 계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 못한 애환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장애 이 성장이 이렇게 이루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김은남 위원장님이 의원님이 1년 전부터 40년 수몰민을 위해서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도심조사 공무서류를 하신 분입니다. 예, 본인이 수몰민이자 또 우리 17만 안동 시민들의 예배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땅들을 다 물속에 묻고 40여 년간 뿔뿔이 해줘서 예,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소식도 고전했던 것을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이 행사 끝나면 아마 노래비 제막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신대성 작곡가님이 우리 안동농림학교 1학년 다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이 물이 안동댐이 들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안동댐이 여러 가지 애물단지지만은 앞으로 수십 년이 흐르고 나면 안동댐은 보물단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은 쨍하고 해뜰 날인가 뭐 아마 노래 제막식을 노래비 제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양반도 우리 안동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안 그래도 우리 김병걸 우리 장사관님이 오셨죠? 예, 저도 우리 농림학교 예, 후배님인데 노래비 제막을 뭐 우리 안동역에서 노래비 제막을 좀 적다고 하시더라고. 다음에 크게 우리 의회에서 한번 크게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 좋은 자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 자리를 계기로 여러분이 다시 매년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불심양면으로 정말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우리 안동댐 관리단장 김영진 단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마 뭐 매년 할 수 있는 예산 만들어 주시죠. 예, 박수 한번 보내시죠. 예,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이렇게 모처럼 자리 정말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뭐 그동안 못다했던 이웃 간의 사랑 얘기 옛날에 어릴 때 추억들을 많이 얘기 나누고 오늘 헤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고 건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규 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축사는 도의회 의장님의 순서인데 안동이 생기고는 처음으로 안동분이 되셨고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또 여러분 살고 계셨던 월곡 출신의 아주 대단한 우리 의장님 장대진 의장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날씨는 좋습니다만은 한여름보다 요 날씨가 또 이쁜 얼굴껏 실리기는 것만 아주 이래 적격이라 이러고 이쁜 사회자를 밑에서 봐도 그렇고 이 행사가 좀 빨리 끝나는 게 이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속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수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루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은 뜻을 하는 수몰민들 앞에 할 얘기가 어찌 이만저만이겠습니까? 다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통하면서 그래도 40년의 세월, 긴 세월입니다. 우리 수몰민들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협조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균형개발 차원에서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40년 애물단지 댐이 이제는 보물단지로 바뀌어가는 그 어떤 과정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수몰민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수몰민이 그 중심인물입니다. 아쉽고 지난 과거가 한스러워도 그래도 지난 과거를 잊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신학민들끼리 서로 만나 서로 밀린 얘기 서로 못다한 얘기 고향 잃은 서러움의 어떤 위로 이런 것을 달래가면서 그래도 우리 안동 미래 발전에 우리는 주축이었다 그 중심인물이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수몰민들 더 뭉치고 뜻을 합치는 그런 오늘 좋은 계기의 장이 되기 바라고 그 중심에 우리 김은환 우리 수몰 출신 시의원이 또 계셨기에 또 오늘의 이 자리가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 뒤에 김영진 관리단장님도 뜻을 함께 해주고 오늘 모두 함께 하신 분들의 성원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출발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내년 전해연 4회 5회를 이으면서 이 어떤 의미는 더 알찰 것이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수몰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경상북도의회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하드립니다.